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삼을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은 인생의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학문이 없고 지식이 없어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이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그렇게 헤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왜 방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슴에 맺힌 한을 풀지 못하고 상처받은 기억을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미친 듯이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쓰라린 기억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에 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순간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가슴 속에 맺힌 한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삐 풀린 말같이 정치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안식이 없으며 그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상처받은 마음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상처를 기억하여 새 삶을 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상처받은 옛 기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상처받은 기억을 치료하고 새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란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가시를 뽑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로 인하여 미움의 가시를 갖게 마련입니다. 상처 입힌 자에 대한 미움이 가시가 되어 마음속의 상처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속의 가시는 점점 더 자라나고 상처는 더욱 깊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은 기억과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미움의 가시를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시에 찔리면 가시를 뽑아내고 치료하지 가시를 그대로 둔 채로 치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시를 그대로 두고 금만 치료하면 얼마 있지 않냐? 그 가시는 상처를 곪게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의 가시를 그대로 숨겨놓고 아무리 그 상처받은 기억을 잊으려 해도 치료해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쓰라린 기억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상담을 와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목사님, 저희 눈에 흙이 들어가게 지내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마음에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고의적이건 아니건 간에 서로 상처를 입히고 입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미움과 죄악의 가시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서로를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려는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수고와 슬픔 속에 살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나고 맙니다. 그런 제한된 인생 사리에서 악착같이 미움의 가시를 움켜쥐고 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상처받은 기억을 치료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범죄로 상처입은 기억을 잊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한 경험을 잊지 못하고 그곳에 빠져 끊임없이 괴로워하며 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실패한 경험이 없이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대한 성공에 이르렀던 사람치고 처참한 실패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실패한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지은 죄를 자꾸 들추면 자기만 파하게 됩니다. 과거의 죄는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돌이켜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간절히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는 기억 속에서 깨끗이 잊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과거의 쓰라린 실패와 죄악의 기억에서 벗어나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쓰라린 기억이 있었지만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받은 후 깨끗이 잊어버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었지만 회개하여 잊어버린 후 2000년 교회사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왕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인 죄와 그 부하의 아내를 범한 간음죄의 쓰라린 기억을 눈물로써 통회자부하고 용서받은 후 다시는 그 쓰라린 기억 속에서 고민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실패와 죄악으로 입은 상처는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 깨끗이 잊어버려야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8장 12절에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한 죄를 자꾸 기억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하고 용서받은 죄악과 모든 실패를 결코 다시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치료받고 깨끗이 잊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상처 입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채워넣어야 합니다. 나무에 대못을 박은 후 이를 뽑아버려도 그 자국은 남아있듯이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가 된 후에도 그 자국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 부위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극을 받으면 다시 터져서 피를 흘리기 쉽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상처받은 자국을 보호하여야 다시 손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상처의 자국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름이요 상처를 싸매주는 붕대입니다. 또한 외부의 자극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가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는 어느 한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으므로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서 산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치료가 된 마음도 아무 방비가 없이 놓여 있으면 악한 귀신이 들어와 이전보다 더욱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새로운 삶에 대한 꿈과 용기와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오랜 병으로 시달린 사람은 병이나 완쾌된 후에도 기력이 없습니다. 이처럼 상처받은 기억으로 오랫동안 시달린 사람은 새로운 삶에 대한 이욕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때 삶에 대한 이욕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과거에 상처받은 쓰라린 기억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나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 쓰라린 상처를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의 과거를 다 그리스도 앞에서 청산하고 믿음, 소망, 사랑을 얻어 새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